제가 우도 여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오늘 일정을 우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전기차를 대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전기차를 대여했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일정 내내 대여를 했는데, 우도에 그 차를 가져갈 순 없더라고요. 우도에 차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우도에 이제 숙박을 예약한 여행객이거나 교통약자, 임산부나 노약자이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우도에 도착을 하자마자 전기차를 빌렸는데 그 전기차가 그런 일반 상용차가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장난감같이 되게 귀엽게 생긴 차가 있어요. 1인용부터 2인용, 3인용, 장인용까지 있는데 그 차를 빌렸어요. 근데 제가 그 빌릴 때 빌리고 나서 확인한 점이 있는데, 여기, 그, 업체에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본 차량은 자손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렌트하는 차량은 보통 저희가 풀 커버리지로 많이 하잖아요. 자차 보험까지 포함해서. 근데 요거는 전혀 보험으로 포함이 안 되는 차량이고요. 운전이 생각보다 능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차량 자체가 되게 장난감 같아요. 너무 작아서 바람 같은 거에 흔들리는 게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이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코너 같은 거돌때 그런 경우도 많고 여기 핸들 조작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핸들 조작이 미숙해서 스크래치 사고가 났는데 핸들이 저 굉장히 뻑뻑하고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핸들이 자꾸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더니 막 저는 왼쪽으로 꺾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돼서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박는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렌트카 업체에서 견적서를 이렇게 받았고 제가 오늘 파손시킨 상품에 가격이 나와 있고, 요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제가 다 부담을 해서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물론 이거는 제 잘못이니까, 제 부주의로 인해서 스크래치 난 거니까, 제가 내는 게 당연하고, 물론 여기 명백하게 쓰여 있듯이, 모든 사고 시 책임은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전 임차인이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졌죠. 하지만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저는 임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보험이 되는 다른 진짜 차량을 빌렸거나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전 우도에서 이용하는 전기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커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임차인이 다 몽땅 지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그리고 요거는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낸요 스크래치 사고에 대해서 그 대여점 직원분들은 굉장히 젠틀하게 처리해 주셨고요. 저도 젠틀하게 사고 처리 임했고, 뭐, 가게 일을 제가 뭐, 탓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보험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렌탈 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